어떡해. 도서관 왔다. 오 마이 갓. 피해 피해. 아! 아, 야! 안 돼! 아! 마찬가지로 자리를 지금 온전하게 잡지 못했어요. 아! 네. 박창민! 네 대까지 연쇄 추돌! 오, 똘똘하게 되는 건 무서웠네. 아. 어, 묵었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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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오, 이리 밀어. 와, 좋아요, 좋아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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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위로 끝났나봐요. 아~ 감사합니다. 우후. 출발! 아, 6등! 저희 일가 친족과 저희 추돌을 피하는데 최대한 집중해서 갔는데 결국 19위에서 6위까지 사실 추월했다기보다는 잘 요리조리 피해서 6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탑기어의 쓰레입니다. 제가 다시 그릿 모터테인먼트 시뮬레이터 위에 앉아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지난번 영상으로 보셨을 거고요. 두 번째 경기는 팀의 모든 선수들이 모여서 오프라인 시뮬레이션 경기를 열었는데 많은 인원이 집합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 촬영팀이 가지 못했고 오늘 세 번째 경기를 여러분에게 같이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 모터스포츠를 하면서 생긴 변화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제가 요즘 전복을 안 먹어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전복되지 말자, 사고를 피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기, 인플루언서들에게는 총 3번의 주행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무대는요, 샬롯 모터 스피드웨이의 오벌 코스 구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이트 레이스거든요. 네. 차량은 바로 이 차량이죠. 저희가 BMW의 레이스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M4 GT3 차량입니다. 김성래 편집장의 이 카메라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들어가야 돼요? 스텝 달라. 네네. 페널티. 어, 근데 제가 사고 당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네. 피트로드로 가셨잖아요. 아.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네. 차가 막 위로고 춤을 추면서 가니까. 어. 지금 42초 있다가 나갈 거거든요. 오, 아, 생각보다 참 아까웠었다. 오, 이제야 랩이 기록되기 시작하네요. 아까 뭔가 다 페널티 먹은 거 같아요. 네. 어떻게 예선에서 항상 좋은 결과가 없네. 아, 아니. 아, 이것도 편안하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또 19등이야. 어, 어떻게. 사고 피하려면 일단 악셀을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악셀 계속 밟고 계십니다. 네. 대응이 안 돼서 너무 앞차만 보고 가세요. 그리고 19번에 김성래 선수까지 그리드를 차지하게 되면서 오늘 19명의 선수가 출사표를 던지게 됐네요. 꼴등. 아... 뭐, 옆차 출발 안 했는데요? 옆차 안 가는데요? 안 가는데. 아... 왜? 자, 앞차 달립니다. 자, 지금 안호준 선수가 앞차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왼쪽 오른쪽 하고 있는데 자, 변수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안호준 윤키라이드 선수, 그리고 앞쪽에는 잠깐만. 와. 아,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김성래 선수가 5위를 기록하면서 정말 멋진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패스트 스트랩은 김성래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32초 287. 김성래 선수 오늘 실력 발휘 제대로 하는데요. 그리고 김성래, 윤성로 선수, 그리고 윤키 라이드 선수까지 이렇게 6번 그리드로 안착을 해 있으면서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김성래 선수 패스티스트 랩을 기록을 했었던 네. 자, 이제 경기가 곧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멘션 랩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드 지금 정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수들이 하나 둘 자, 모습을 드러내고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본격적인 레이스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네, 운전입니다.
자, 초반에 사고만이 일어납니다. 2위로는 김성래 선수가 지금 네. 올라온 상황. 지금 앞차 뒤 그냥 바짝부터 가시다가 SC 스타트를 할 거예요. 지금 선수들 다시 한번 세이프티카 뒤로 붙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경광등은 꺼졌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5분이 그냥 이렇게 가네요. 저 포지션은 2등 뜨는데 왜 세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앞에 두 대 중에 한 대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치고 나가고 있는 선수 누구인가요? 자, 그리고 김성래 러블리 차차. 잘못하면 김성래 선수 지금 러블리 차차에게도 내줄 수가 있어요. 왜 자꾸 아웃사이드로 가나요? 자, 상위권에서 자 뒤쪽에 뒤쪽에서 큰 충돌. 네. 아, 옐로 플래그 다 나왔네요. 자, 오늘 두 번째 옐로 플래그. 옐로 플래그 또 떴어요. 왜 쳐? 뒤에가 쳤어요. 아, 씨. 뒤쳐. 자, 지금 옐로우 상황에서 자, 이렇게 되면 좀 페널티가 부여될 가능성이 김성래 있어요. 김성래 선수가 지금 스핀을 당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겼습니다. 자, 리플레이 상. 아, 이 흔들리면서 앞쪽의 속도가 급하게 떨어진 차. 갑자기 지금 속도를 늦추게 되면서 여기에서 지금 사고가 약간 툭툭 일어나. 이런 여파들이 일어났네요. 시간이 거의 10분이 그냥 가네요. 한번 1위로 올라간 이유는 지금 단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공략하고 있는 김성래. 그러면서 러블리 차차 선수를 압도합니다. 좋았어요. 자, 지금 이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서 자, 러블리 차차 앞쪽으로 대열합니다. 근데 아주 흔들리고 약간 있어요. 흔들리는 모습. 김성래 다시 한번 자리 잘 잡았습니다. 자. 봤는데 미리. 자, 지금 김성용 선수가 3위로 올라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정말 좋습니다. 이 상위권에서 이런 경합들이 계속 이어지고 김성래 선수가 4구에 휘말립니다. 자, 지금 입니다. 이게 또 웬일입니까?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자, SC 상황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발령합니다. 아까 네. 악셀을 못 누르셔서 사고 난 거예요. 혼자 네. 주행하실 때랑 앞에 차가 있을 때랑 너무 달라요. 소유자님이 본인의 주행을 못 하고 포지션 나쁘지 않으니까요. 차분하게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앞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2분 28초. 자, 이제 세프티카가 피트로 빠졌고요. 자, 어찌 보면 루석 선수가 지금 페널티. 송이고 변수 일어납니다. 여기서 너무 불안해요. 쳤다. 아, 너무 밀어.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고생하셨습니다. 약간 아쉽다. 바깥쪽으로 나가시면서 차 정리하셨죠? 아이고. 우와. 야, 진짜 오늘 진짜 막판에 SC 상황까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김성래, 박지은, 류석, 가로드 선수까지 순위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경기 결과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힘드네요. 중간에 2위까지 오르는 꿀맛도 봤고 스프린트에서는 19위 꼴등으로 출발해서 5등까지 올라가서 체커기를 받는 또 드라마틱한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경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를 보신 관전평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